오늘은 좀 심심한 목요일입니다. 네. 다른데도 뭐 실방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 오늘이 좀 제일 좀 심심해. 근데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오늘은 무슨 날? 빼빼를 받았어요? 빼빼로? 제가 제목에 적어놨죠? 오늘 빼빼로 구경도 못했다고. 이야 참 하다못해 그 길바닥이 편의점이라도 지나갔으면 봤을 텐데 네. 밖에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못 봤네요. 보셨어요? 조용필 그 노래 중에서 최고의 제 나름대로 으뜸인 노래가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가사가 정말 좋잖아. 그래요. 이거는 뭐 들어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이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저한테 탁 얘기하면서 아빠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겨울의 찻집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좋아한대. 그래서 왜 그 노래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사예요? 나는 몰랐으니까 어떤 가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부르셨어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얼마나 슬펐으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의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아버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또 나름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또 곡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자, 어찌됐든 간에 비비각시 한번 가볼까요? 비비각시 우리 이지아님 비비각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어떠한 이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가 비비각시라면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애절하게 불러주는 노래는 비비 총각인가? 우후!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로지 당신을. 우리 꽃동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잘하겠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어찌 잊어버릴까요?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달라 놓아도 나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안녕하세요. 풍경님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소중한 슈퍼챗 너무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놓아도 나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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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네. 덕칠이 나른 7월 20일, 7월 2일, 그게 덕칠이 날이라 해야 되나? 나는 혹시나 날을 정하면 어떤 날이 괜찮을까요? 나도 만약에 의미 있는 날을 정한다면 나는 어떤 날이 괜찮을까? 7월 2일? 예. 온종일 배추밭에서 살았지요? 아이고 희망이님. 왜요? 왜? 또 가서 도와줬구나. 언니들 일. 언니들 일은 그냥 언니들 시켜요. 아우 저놈의 오지랖 때문에 그냥 몸이 성치 않아. 누나 좀 적당해요. 다른 좀 뭔가 좀 퀄리티 있는 말 같은 거 없어? 뭔지 모를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느낌 자체가 굉장히 그 응?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준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거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랑 이제는 울지 말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떠나야 하는데 나를 못 봐요. 그 눈물 가슴에 맺혀 사랑을 했던 우리 추억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가져선 안 된 사랑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 아, 사랑아 사랑아 울면 안 돼요. 그대 울면 나는 못 가요. 이별아 이별아 아프지 않게 내 사랑 데려가줘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텍사스땡님 이제 요것이 됐네요. 다들 안녕하셨죠? 건강하시죠? 텍사스땡님 반갑습니다. 사랑아 이제는 슬퍼 말아요. 슬픔이 목이 메어요. 가야만 하는데 가지 못해요. 그 슬픈 길을 막아요. 사랑을 했던
했던 우리 두 가슴 까맣게 타고 있는데 만나선 안 된 사랑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 사랑아 슬퍼 말아요. 그대 슬픔 두고 못 가요. 이별아 이별아 부디 않게 내 사랑 데려가줘요. 반갑습니다. 우리 덕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은영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아 역시 명품 중에 명품, 친히 주신 보석 같은 최고의 명품 보이스 완전 넘버원이라고 이재한님께서 행운을 행운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또 주시는군요. 우리 이재한님 좀 살 좀 쪄요. 뭐라도 좀 먹어. 에, 진짜 너무 마르셨더라. 너무 너무 말라셨어. 라면 같은 거 뭐 젓가락 없으면 이재한님 발목 분지러 가지고 그냥 막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젓가락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 이재한님께서 재주가 넘쳐요. 근데 얼굴은 개폭탄 몬순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알고 있어요 이재한님. 아니 농담이고요 이재한님. 웃기지 마요. 그럼 뭐 울려야 돼 지금 여기서? 목사님. 희망이님 듣고 계시죠? 바람 타고 떠나간대요. 나를 두고 떠나간대요.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가 끝이란 말을 하네요. 울기도 마요 잡지도 말고 마음이 가득해져요. 부탁하네요 애원 못하게 미련도 갖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이 모습에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긴 네가 미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섬세했던 나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를 안게 거짓말 날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했답니다. 울지도 마요 잡지도 마요 마음 편히 가게 해줘요. 부탁하네요 애원 못하게 미련도 갖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이 모습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길
네가 미워 네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서운했던 나,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를 알고 마지막에 날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모습 보면 보내야마다 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네가 미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서운했던 나,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를 알게 마지막에 날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할 겁니다. 우후. 네. 실방이 끝나면 250명 정도가 막 그 조회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 실방을 그 시간 안에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50명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참 짧게 보고 이제 가시거나 아니면 좀 머물러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실방에 이제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한 25명 정도가. 그러니까 요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왔다 그냥 간다는 얘기지. 좀 진득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말. 저 이거 MR이 더 멋있거든요. 이게 남들이야 즐거워서 그렇지만 이건데 이제 하공준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남들이야 즐거워서 그렇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픔 사이에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 높은 단전하고 아이츠! 머리에 다 눈덩이옷에 연지 콘지 곱게 찍어 분단장하고 찌그러진 깡통이 생을 담아 허둥기당 두둥기둥기당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기두둥기지 어린 광대가. 아이고 소중합니다. 우리 똥파리님 안녕하세요. 20분 때 엄지척 찍어불고 덕질이 분마님 잠시 날아온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우리 탈님 구달려. 네 똥파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씩 뵐게요. 최고. 우후. 아 똑같이 멈칫으로 웃음을 주고 근심 많은 사정에게 용기를 주며
감사합니다. 이장님.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은 채 어둥기당 두둥기둥기당 놀아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 두둥지 어린 광대가 어린 광대가 우리 하공주님도 울산, 이지아님도 울산이죠. 야, 그러면 거기 울산에 그 아실 거예요. 거기 울산의 일산지 해수욕장에 있는 시우점, 일산점 시우점을 찾으세요. 네, 거기 시우점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 얘기하고 빼빼로 사드시면 돼요. 기타로 보내드립니다. 네, 계시는 거예요. 후원천 보고 나면 왜 이렇게 웃겨요? 아, 나 그럼 웃겼어.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어둑어둑해지 무렴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홍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을 감고 비는 밤이고 졸면서 집에 갔다 아버지랑 이름은 남자 인체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견뎌지 않자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점검차 문 좋으면 앉아 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자의 인생
야 좋다. 우리 짱구님 오셨습니까? 한영희님 늘 멋지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한영희님이 더 멋지고 저에게는 최고의 빛나 보이고요. 네,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분장을 안 하는 모습도 좀 한 번씩 보자 이래서 제가 분장을 안 했습니다. 봐봐 봐봐 딱 금이 누나 봐봐 내가 뭔지 모를 좀 퀄리티 있는 뭐 예쁘다 뭐 이렇다 이런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좋지만 좀 퀄리티 있는 얘기를 좀 딱 해달라고 하니까 금이 누나 딱 오자마자 말씀하시는 거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각미남 덕칠이니요. 얼마나 그냥 퀄리티가 있어요. 주인공님 거울 좀 보세요. 조각미남이지. 한번 보고 올게요. 완전 장난 아니야. 조각미남에다가 왕자까지 붙여봐요. 조각미남 왕자죠. 상어리가 잘생겼어요? 상어리가 잘생겼어요? 맞아. 상어리 잘생겼지. 이쁜 것보다는 잘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게 잘생겼죠? 열심히 할게요. 틱톡톡톡 강호 행운의 이지아님 보고 계시죠? 그냥 하면은 심심하니까 가위치면서 갈게요. 잠어 부탁이 깊은 그녀가 좋아 매력은 그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 사랑의 눈도 빠질 것 같니 첫눈에 반한 그여다 이런 안에 어쩌면 이 마음 어쩌면 좋아 애들아 침실로 유혹한 바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드썸님 은영님 계시는구나. 텍사스땡님 계신가요? 텍사스땡님 이따가 제가 저기 김광석 노래버립니다. 불타는 이 기분 그대가 짱구공주님 오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 사랑의 눈 아니 너까지 전문의 반응을 이런 나도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앵그 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나이 좀 말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갈까요? 가봅시다. 무조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출발.
두려워하지 나를 불러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 나를 부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대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필요할 때 나를 불러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 나를 부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대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1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 레드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리 강자 이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땡큐. 있어요. 영상으로 잠시 후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서에 실려가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그녀의 마음인가 아픔 속에 묻힌 사연 지워버려 해도 너의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친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사귀는 사여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싸우려가 얼룩지기 전에 다시 오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오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한영희님 반갑습니다. 늘 멋지십니다. 화이팅! 한영희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Are you okay? Okay, okay. You can plap plap with me in the classroom.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더 듣고 갈까요? 네, 우리 덕님의 노래 이 노래 한 번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이쁜 노래죠. 바람의 노래 갈게요. 다 같이 한번 즐길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어폰 끼고 듣는데 우리 덕질인 노래가 너무 잘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듣게 된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맘마에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만 그리운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릴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운 어느
거슬러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의 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데. 자, 우리 텍사스 땡님 안 계신가요? 텍사스 땡님. 김광석 노래 준비했는데 기타로.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오셨네? 어, 웬일이야? 덕진님이야. 모든 분들 반가워요. 비언님. 자, 우리 데스타님이 오셨습니다. 비언님. 비언님. 여러분들 맞아주세요. 비언님. 야, 어서오세요. 데스타님, 비언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언님. 이제 2탄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3탄 들어갑니다. 3탄. 3탄 들어갑니다. 우리 비언님. 그것도 노래 중년으로 가도록 할게요. 상처 투성이 벽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낳게 하리다. 우후!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 벽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낳게 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항상. 어디 나만 아는 사람아. 자, 우리 BJ 조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면서 공연하세요. BJ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알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거운 낡은 수유 이야기 오늘 밤에 지우.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 어딨나 말하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군요 감사해요. 어딨나 만나는 사람아, 멀어진다 가는 은빛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플라워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가 사랑 불러오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의 어린 얼굴들이 잊혀져간 나의 모습.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밤낮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손이 끝이 될까. 내일도 내일 와, 우리 똥바리님 오셨습니다. 다시 날라왔다요. 분위기 죽이네요. 똥바리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아주 죽이는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똥바리님, 환영합니다. 그게 착각하고 있어.
있어. 내 생각엔 왕자, 내 생각엔 왕자. 가면 너도 갈래 저 멀리 푸른 하늘 아래로 내가 울면 너도 울고 따라갈래 저 바람 속을 보이지 않니 그 넓은 하늘 떠오르는 누군가 저 멀리서 반긴다 가야한 너와 나는 푸른 하늘 아래로 금이님 계신가요? 왜 이 노래 듣는데 금이 누나가 생각나지? 금이 누나! 안 보인다! 내가 가면 너도 갈래 저 멀리 푸른 하늘 아래로 내가 울면 너도 울고 따라갈래 저 바람 속을 보이지 않니 바람이 넓은 하늘 떠오르는 두근대가 저 멀리서 반긴다 가야 한다 너무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분장 안 해도 괜찮죠?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둔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파골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너 잊지 못해 새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썩다 지운다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썩다 지운다 너를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썩다 지운다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님, 짱구공주님, 하공주님 너무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방 함께 해주셨던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있지. 조금 심심한 목요일이라 많은 분들과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라고 내심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늘 실방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히 욕심이 없으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실방 너무 좋은 머릿속에 제 추억이 또 하나 남기게 됩니다.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려드리고 오늘 불타고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 가득하시길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 드리면서 오늘 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신나는 시간들 함께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